자, 색이 너무 이쁘게 나왔죠? 이게 지금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지금 보관했다가 이제 꺼낸 거거든요. 냉면 무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더운 날씨에 잘 맞는 메뉴죠. 냉면을 제가 이제 비빔장을 공개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전에 냉면 고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냉면 무생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아주 귀한 무생채예요. 일반적인 무생채, 뭐 유튜브에 여러 군데 올라온 무생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이절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가 막힌 함경도식 비냉장을 한번 공개를 할게요. 오늘 무는 600g을 준비를 했고요. 큰 무의 경우 한 4분의 1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는 냉면 무용으로 썰어야 되겠죠. 저는 납작하게 썰기 위해서 한 2cm 정도 이렇게 썰어 줄 거예요. 먼저 2cm 정도. 냉면 전문점 가면은 무가 이제 무김치가 납작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썰면 돼요. 이렇게 제껴서 여기서 조금 얇게. 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믹싱볼에다가 우선 담아주겠습니다. 자, 무를 이제 믹싱볼에 담아놨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소금인데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을 넣고 해주고 30분간만 딱 절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무 절이는 동안에 양념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식초부터 들어갈게요. 식초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참치 액젓. 자, 이거는 이제 마늘즙인데요. 이제 간마늘을 잡아서 꽉 짜서 이 정도 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마늘.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도 마찬가지로 생강을 잡아서 꽉 짜서 이제 즙만 쓰면 됩니다. 백설탕. 자, 마지막으로 고운 고춧가루예요. 맵지 않은 아주 고운 고춧가루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념장 이제 완성됐죠. 요거가 그냥 먹어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요걸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겠죠. 근데 드셔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절여둔 무에 들어가서 살짝 버무려 주시고 이제 한 반나절 정도만 냉장고 안에서 이제 그대로 놔두셨다가 냉면 고명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30분 정도 네, 무를 절여놨는데요. 요 무는 씻지 마세요. 씻지 마시고 그냥 물이 생겨도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둔 양념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전분을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놨던 영상은 그 냉면, 예, 저 무김치 이 국물을 만들었죠. 아예. 예, 국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를 담아내는 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예, 묻히는 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무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물이 약간 자박하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냉면 이제 무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냉면 무김치, 좀 독특한 방식의 무김치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평택 현대면에 막국수집 하나를 기술 전수를 하면서 오픈을 해줬습니다. 아주
금정에서 참치집 하는 우리 지인 형님인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건물주가 되셨네요. 그래서 1층에 막국수집을 오픈하고 싶다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오픈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제 맛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현덕면에 가셔가지고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냉면 고명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